이원으로 생각해 보면은 큰 실수 나이 50대면서 업무분장에 뭐가 되냐고 써내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건방을 떠올랐어요. 나이 50인데 막 아무거나 주시면 한대요. 이랬는데 그때 6월 15일쯤에 교감선생님 전화하셔서 생활지도 분장을 달아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고 근데 좀 제가 일을 좀 안 보는 게 있어요. 그 생활지도부에 들어가 보니 정작 생활지도 부장을 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변하지 않나? 생활지도부는 뭘 하면 뭐 징계를 좀 바뀌는 거 같아요. 바뀌는 느낌이 들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건 아니다. 이건 바깥에서 볼 땐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내 마음속에 쉬워들어요. 그때부터 바꾸기 시작했고 학부모 관계도 이렇게 생각을 좀 결국은 이 학부모님들이 애들을 잘 코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여기 안내해드릴게요. 부정학생 학생과 학부모에게 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3월 첫날 오후에 조감선생님께서 선생님 몇 년 좀 제가 좀 이제 하루행이 좀 심하다고 했어요. 거의 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교감 선생님께서 선생님 연락 좀 갔죠. 교감실을 갔더니 교감 선생님께서 사범학에 아무리 있지? 아니죠. 걔 동생이 1학년 애들 왔어? 아 그래요? 근데 걔보다 더 하네? 뭘 어떻게 더 해? 알다시피 말이야. 3월 첫날 담임이 애가 꺼내는 거니까 주인을 준 거예요. 야, 뭐, 그랬더니 애가, 우리끼리 얘기인가? 솔직한 얘기인가? 그래요? 신발 담임 잘못 만났네? 애가 그렇게 납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러면은, 보감실을 찾아왔어? 보감선생님한테? 그렇지! 담임 좀 바꿔주세요. 보감선생님, 무슨 뭐 학교 같은 걸 듣는지 알겠나? 니 마음대로 바꾼 말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야. 교감이 그런 것도 돼? 그러나 그러니 어쩔 것이야.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당신 좀 알아서 좀 해. 당신 생활에서 왜 다른 일을 해? 저는 그때 생각이 다 말려야 당신 무겁고 생활에서 무겁고 이게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얘를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시니 지금 학교에 지금 이런 애들이 는단 말이에요. 지금 강제전화고 전화고에 초등학생들이 담임이 뭐라고 그러냐고 칼 들고 톱 들고 나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겠어요? 그게 어느 학교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데 답이 있어. 결국은 이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속에 밑바닥에 무슨 감이 있다. 울감이 있어. 정말 100% 우리가 생활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마음 편한 일은 빨리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아, 얘는 또 못 되는 실수구나.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제가 선생님, 그러면 예산이 좀 필요해요. 내가 세상에 화딱지가 나있는데 화딱지를 풀어줄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놀아줘야죠. 놀아주려면 돈이 있어야죠. 근데 교감선생님 아까 들으셨어요. 복지 예산이 좀 있으니까 그거 좀 알아보자. 복지 선생님하고 거기는 얘는 정작 꿈속 대상 아니야. 근데 얘는 몰라줘야 되는 거야. 누군가 자기를 케어해주는 누군가가 내 마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멀릴 수 있는 게 그 복지사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훨씬 꺼내시니까 선생님,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그 말 안 하시면
수급자가 한 명 있으면 비수급자 한 명이 같이 있어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마침 이 녀석의 배포 뿐만이다. 수급자야. 그래서 대학원, 대학원 1번 플러스 원을 묶어서 예산을 60만 원을 편했습니다. 그래서 노는 놈, 놀아줘서 탁구장도 가고 등산도 가고 PC방도 가고. 근데 원래 그린카드는 PC방 못 가거든요. 그건 제대로 됐지. 그리고 1인분 식사가 7천 원 정도 돼요. 대대 둘 거, 내 거 합쳐서 한 번에 나갈 때마다 2만 1천 원씩. 그러니까 놀아주고 매겨주고. 근데 이 녀석이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얘는 화가 나서 또 카메라에 꽂혀. 어느 순간에 화가 나서 눈이 확 돌아가.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돌아가. 근데 그냥 어느 날 저가 산에 갔어요. 내가 선생님 산에 가서 저는 제 걸 자체인데 저는 막걸리는 걸 틀리고 이 녀석들이 막 주천이랑 여기서 술 마셔 가는 거. 그저 술을 한다고 그렇게 그냥 침을 진지하게. 막걸리 뚜껑을 한 대 찍혔어. 근데 얘가 거기서 말하는 거야. 선생님, 제가 왜 이게 누군지 아세요? 왜 어른 여자분 주인님 먼저 말하는 거야. 이게 뭐냐? 자기 엄마 주인님. 엄마가 한 살 때 집을 나가요. 자기는 엄마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서 혹시라도 지나가다 올렸는데 탁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밥은 누가 해준다? 작년 10월까지는 할머니가 해주셨어요. 또 10월까지 할머니가 급성 췌장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최종암이라는 병이 발병을 안 해서 한 달도 안 돼야 되죠. 돌아가시는 그런 병이더라고요. 아, 역시. 이 아이는 눈을 지키고 세상을 원망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생각하죠. 뭐, 참. 생활지도의 매력이랄까? 저는 이 아이가 꼭 언젠가는 소년원에 보험을 가져오고 올 거라는 생각. 왜? 자기의 화를 주체를 못합니다. 그럴 때라도 갔다 소년원 가볼 때 갔다 와서 선생님 저 막걸리 한 잔 주시겠어요? 이럴 수 있는 뭐 그런 언어. 저는 그게 우리 생활도 치고 내려가. 누구든지 와서 기댈 수 있는. 근데 그 아버지, 이제 애가 이렇게 살아가 있으니, 아빠를 이제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공략할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 고. 자, 여기. 여기, 이 녀석보다 지금, 그러니까 기억나나. 이게 이제 무죠. 근데 이 녀석들이 이런 잔뜩 매겨놨더니 서로 눈치 보고 막 초조해 하는 거야. 주민들. 왜 초조해 했을까요? 식구에 뭘 하셔야 돼?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언제부터 옛날부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그때가 또 4월이니까 잘못하면 끝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주면서, 야, 집 가서 꼭 버리고 와야 돼. 일반, 이 아이의 화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그렇게 해서 소통을 했죠. 아빠한테 카톡으로 주고받는거예요. 아빠한테 학사 일정을 보내줬어요. 이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엄마, 아빠는 아이의 일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보니까 크게 보면 자율학생 학부모 교육을 했어요. 2센터에서 2년을 했는데 자율학생 학부모들이 배그를 하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대화 안 하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학사 예절을 보내드리는 거는 이걸 보고서 애하고 제가 대화해야 됩니다. 버럭하내지 않고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버럭하내지 않고 버럭하내지 않고 기술 아이의 행동을 하시는 방법을 보도록 영상 어른들끼리 따뜻하는 애들과 순식간에 이 가야학생 학부모님들이 대체로 학교를 불신하죠. 그래서 자기 애생이 자기 생기랑 잘라버리죠. 그런 유혹을 줘. 그래서 제가 학부모 상담을 읽고 표지에 붙였더니 학부모와 교사가 한편이 되는 기술. 이렇게 자꾸 부모님들이 아이와 한편이 되고 싶어하는 유혹을 여기서 잘라버리는 거죠. 딴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님은 앞으로 누구와 한편이야? 그리고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거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이게 복사해서 쓰세요. 누구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것도 중요한 자, 우울감을 해소하는 백신이 뭐라고 했어요? 소속감과 자존감을 이 아이들은 공격 시스템에 들어와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애가 얼마나 행복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온갖 시간을 가져주면서 심지어는 제가 스포, 스키오, 전에 스키오하고 쿠라지도 그런 분들, 우리 이런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스키오를 우리 회식할 때 꼭 불렀어요. 꼭 불러서 같이 한 거. 그리고 저거는 다 어리잖아. 다 동생이잖아. 그래야 얘네들이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마음이 생겨요. 하다못해 도시락에 동남사고가 생겼을 때 경찰이 수도가 와서 일부러 그런 거야. 저 도둑을 못, 도둑을 찾기 어렵죠. 못 잡더라도 전부 입고 와서 애들한테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찾는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보고 그 전문적인 경찰에 대해서 애들이 또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아동학대 신고하면 그 친구들도 그런 거 다 이해해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평소에 좋다는 어떤 그 정이 없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전화를 했죠. 제가 그 친구를, 에이? 제가 쳐다봤어요?